대전 시티즌이 대구를 홈으로 불러들여 플레이오프를 향한 승점 사냥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1대 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비록 승리를 하진 못했지만 홈 11경기 무패 행진은 이어가게 됐는데요. 윤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페널티킥으로 한 방씩 주고받은 경기. 지난 7일 대전 시티즌이 대구를 상대로 홈에서 플레이오프를 향한 승점 사냥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홈경기 무패 기록을 11경기로 늘리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진대성의 부상 공백을 채우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대전 시티즌은 장점인 공격이 무뎌진 모습을 보여주며 대구를 제대로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체력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전반 동안 대구를 상대로 압박을 하며 대등한 경기를 펼쳤으나 후반전에는 다소 지친 모습을 보여주며 후반 내내 끌려가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간판 공격수인 김동찬은 페널티킥을 침착한 슈팅으로 연결시켜 골을 기록했습니다. 김동찬은 이로써 리그 15호 골로 득점 부문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골키퍼 박주원은 마치 거미손 같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대구가 날린 슈팅은 모두 22개. 그 가운데 유효 슈팅이 9개로 계속해서 대전 시티즌의 골문을 위협했으나 박주원은 파울로의 페널티킥을 제외하고는 단 한 개도 자신의 골망을 건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평일 경기였지만 가족, 친구, 연인들끼리 경기장을 찾은 많은 팬들은 대전 시티즌의 승리를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해서 K리그 클래식에 꼭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시티즌 화이팅! 예, 대전 응원하러 왔는데요. 오늘 대구를 꼭 이겨서 4등 됐으면 좋겠고요. 4등 되면 이제 플레이오프 할 수 있으니까 뭐 플레이오프도 하고 아니면 1등 해서 꼭 클래식에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대전 요즘 분위기 좋아서 느낌 좋습니다. 꼭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전 화이팅! 대구와의 접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한 대전 시티즌은 오는 11일 부산에서 다시 한번 승점 사냥에 도전합니다. CME 뉴스 윤혁준입니다.